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어 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탄압을 뚫고 군사 독재 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부터 국회 앞에 그죠 천막을 치고서 네. 이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요. 네. 그 어떤 방에 유증기가 가득한 방에 네, 네. 네, 지금 라이터를 누가 켜주면은 맞습니다. 펑 하고 터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유증기 가득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네.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아마 상당히 호응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호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비유하자면 젖은 낙엽이 아닐까. 네. 낙엽은 잘 불타지요. 그러나 젖은 낙엽은 잘 타지 않습니다. 네. 모르죠. 또 이런 국민의 뜨거운 열기 속에 젖은 낙엽이 그 물기가 다 사라져서 네. 불타오를 수 있는 낙엽이 될 수 있을지 네. 낙엽을 태워야 합니다. 예. 예. 좀 개혁적인 의원들도 같이 함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서은숙 예. 최고위원이 뭐 동조 단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단식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 분산돼요. 그렇죠. 단식은 이재명 맞아요. 대표 혼자서 하는 것이 좋겠고, 맞아요. 나머지는 진짜 이 불타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않고 이렇게. 거기로 과거 YS DJ도 혼자 했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YS의 그 이 투쟁은 직선 아 이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진실을 드러내라는 네, 맞아요. 투쟁이었죠. 그때 84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84년입니다. 예예. 예. 그랬고 또 DJ의 네. 단식 투쟁은 제 기억으로는 90년 지방자치제. 예,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라 이런 투쟁이었고. 그때는 이제 민자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YS가. 네. 그때 이제 민주당 대표였던 김대중 대표를 찾아가서 또 네. 격려를 했던 당시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그 정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DJ의 그 투쟁 속에 91년에 일단은 지방의원 선거가 시작됐고요. 맞아요.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에 네. 95년에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단체장 선거도 도입됐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선거 직후에 벌어진 산풍 참사. 네. 그래서 서울시장, 그러니까 임명직 서울시장과 직선 서울시장, 그러니까 최병렬 시장과 조순 서울시장이 산풍 참사 현장에서 인수인계하는 그런 네. 모습도 우리가 자 권력이 나눠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분산된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 지방자치 시설인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뭐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단식할 때 야당 총재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나 DJ는 민주당 대표였단 말이죠. 네. 그래도 사실은 YS도 그 정치가 정치를 해금 아니 뭐야 금 정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야권의 중심이었고 네. 사실상 대권 주자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야당 대표와 뭐
거의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단식을 시작했는데 언론 보도 통제가 되었고 나중에 그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가 알려지는 거를 두려워했던 권부는 이 제야 인사의 투쟁으로 그 YS를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제야 인사의 투쟁으로 그렇게 신문에 나오도록 했고요. 네. 그 기간 내내 그 반달곰, 네. 반달곰이 죽은 거 그거를 그 최고의 뉴스로 꼽았단 말이죠. 그래요, YS를 YS 단식을 사람들이 관심 못 갖게 반달곰 죽음. 그때 그때 어린이였거든요. 아,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와 반달곰 죽었다고 하는데 뭐 온 국민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뭐 온 국민이 슬퍼할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져봤었는데 예 한이나 다를까 YS의 단식을 감추기 위한. 네, 그런 수수였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YS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민주산악회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85년 신민당 돌풍에 또 어떤 도화선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예. YS 단식은 정말 그 한국 현대사 특히 그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네.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만치 않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네. 전 대통령도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네. 이제 동조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뭔가 결핍이 있었다면은 그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긴 했지만 네. 오히려 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그 뭐 내세울 그런 네. 뭐 이력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죠. 자기 간판이란 예. 게 없었는데 그 단식으로 인해서 그 단식으로 인해서 이 고난받는 야당 지도자의 서사를 만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한 2년 뒤 아 1년 뒤 1년 뒤에 그 이 박근혜 탄핵 때 당당한 대안으로 또 이제 국민들에게 거명이 됐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치를 들어서 19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동양에서의 단식,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서양 문화와 이제 다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립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알리고 그러면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걸 공감을 받는 이런 네.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결핍이 없어요. 예. 워낙에 그냥 고난의 역사, 뭐 네. 살아온 생애도 고난의 역사였지만은 성남시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예. 뭐 민주정부나 보수정부나 가릴 것 없이 거의 뭐 매일같이 털렸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역사인데 네. 이 단식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반대 네. 진영의 간판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물론 네.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로 한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가 완전히 그 의회를 개무시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입법한 걸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나. 그리고 이 모욕을 주고 있잖아요. 네. 뭐 민주당 의원들을 날마다 털고 심지어 저기도 지금 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네. 야당을 뭐 대화의 상대로 전혀 여기지 않고요. 네. 아니 사실 그 77.70% 압도적 다수표로 야당 대표가 됐고 야당이 지금 제1야당 정도가 아니라 제1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질 않아요. 따로 만나질 않습니다. 네. 이런 야당 무시의 그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단식이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이게 당 방만이 아니라 당 안으로도 네. 봤을 때 지금 계속 흔들고 있단 말이죠. 혁신안 반대. 뭐 대의원제 폐지 반대, 네. 뭐 그것부터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자기 공천달 나는 인정투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그 당대표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안팎에 이런 닥쳐 있는 리스크들을 그 주도권 획득으로서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도권은 넘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윤석열은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 당혹감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그래서 그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아니 개인 비리를 갖고 단식하느냐. 한동훈. 네. 그리고 또 저기 뭐 아니 민생이 뭐 지금 급한데
왜 갑자기 발목 잡기를 하느냐. 여당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와보니까 제가 뭐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쌓여 있는 집 앞에 그 이제 배달된, 그런, 아니, 사무실 앞에 배달된 네.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라고요? 일면 그, 더위 뭐예요? 그게 이제 곧 소환이 임박한 이재명 불현듯 단식. 이런 식으로. 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내용의 일면 아니,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 질문에 네. 검찰에 소환하면 가겠다. 그렇지. 단식 중에 가겠다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일보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나 지금 여당이나 네. 모두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내가 그 절대 굴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어제 윤석열이 보였는데 꽃게를 먹었다면서요. 국물까지 먹었다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갖고. 예. 참, 아직 그 오염수 도착도 안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지금 이건 한마디로 내가 네가 단식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이런 시그널이고요. 근데 언론들이 말이죠. 예.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언론 같은 경우에 노량진 수산시장 96년 만에 방문. 아니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나이가 이제 갓 환갑 지났는데 96년 만에 방문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두 가지가 문제예요. 아, 첫 번째. 이게 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뭐 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가만 있자. 96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그때 노량진 수산이 있긴 있었나? 하여튼간 모르겠다. 그걸 떠나서 그때는 나라를 강탈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96년 만에? 아니 그러면 96년 전에 그 뭐 조선총독부 총독을 말하는 건가? 총독이 가면은 예.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일본이 강제 점령한 것이 뭐 합법적인 점령이다 이런 얘기가 정당화 시켜주는 거네 완전히. 뭔 개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어느 조선일보 그랬어요? 어느 아니, 제가 이제 제목만 보고 네.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다가 이제 딴 예. 생각하는 바람에 매체 이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한번 저 조사해서 좀 예. 올려주세요. 어떤 네. 언론이 그렇게 했는지. 예. 이건 조선 총독을 합법화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예,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그러니까 언론까지도 이제 넘어가는구만. 아, 참 이게 보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 건도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건도 있고. 이 일본에 대한 이런 거의 굴욕적인 자세는 국민들 자존심을 크게 상처 입혔고요. 일단 뭐 자존심을 떠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부단 투기되면서 우리 식탁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 이제 가정주부들이 요즘에 아, 이 무력감. 아니 내 아이 밥상을 지킬 수 없는 그 엄마의 무력감. 이걸 누구도 대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뭐 대통령은 뭐. 뭐 그냥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야당조차도 그냥 뭐 규탄 성명만 낼 뿐이지 뭐 이렇다 할 뭔 액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가 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데 다 젖은 낙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가능한 일도 아니고 발의조차도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자기 몸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사직생의 각오로 하겠다 그러고 이게 저 주변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뭡니까? 상의를 하면은 안 되니까.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아니 아니 하십시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그렇지, 반대할 다. 것이 확실하니까 이 대표가 어차피 이거는 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내 한몸 던져서 희생을 하고 또 국민을 지켜내겠다. 아니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 고발해봐야 뭐 면책특권 있고 그러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장외도 집회 많이 했습니다. 네. 전국 돌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 단식뿐이다. 그런 그 입장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성남시장 시절에도 11일 동안 단식을 했더라고요. 광화문에서. 네. 예.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서 단식을 처음 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11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 단식은 모든 걸 걸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아유, 듭니다. 이재명이 뭐, 어떤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저 진짜 정말 죽을 각오로 할 거예요. 맞아요. 예. 정말 저 양반은 이렇다 할 뭔가 상황의 변화
윤석열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절대 접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나섰죠. 예. 그 단식을 하면서요. 네. 근데 일단 뭐 첫 번째가 이제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구체적인 뭐 액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는 큰 명분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반대 입장 천명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네. 이 반드시 이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 스탠스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네. 예. 개강 요구죠. 네. 예, 그러니까 개강 요구와 또는 핵 오염수 무단 투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 이거를 지금 크게 두 가지 요구를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둘째하고 셋째에서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신 여지가 있나요? 예, 저는 뭐 윤석열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감히 예언합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라도. 아마 이렇게 세 가지 요구 조건을 했는데 하나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내가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윤석열. 넌 죽을 테면 죽어라. 야, 너 죽을 테면 죽어. 야, 야당 대표할 사람 뭐 그냥 사단 병력으로 있어. 야, 네가 아니면 나야 땡큐지. 네가 없어지면 나는 땡큐 아니겠어? 지금 이 마인드일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편에 서서 윤석열도 뭐 하는 거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치고 그게 이제 10월 보궐선거 또 내년 4월 총선 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라도 안 할 거야 아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통령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자기를 밀어주는 한 30%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한 100석만 넘기면은 아니 지금도 100석 간 넘겨가지고 지금 여당으로서 운영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애쓸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윤석열은 타도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윤석열은 비참하게 끌려 내려올 거예요. 예. 자 앞으로는 시한부 좀 그러나 여자처럼. 이들은 계속 마타도라든가 어제부터 이제 김기현 말씀하셨지만 뭐 국면 전환이다 한동훈이는 무슨 개인비를 단식으로 덮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0% 유지하려고 같은 또 짓을 다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사악한 그 극우 유튜버들을 국회 정문으로 보내가지고 그 앞에서 조롱 하겠죠. 해방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앞에서 뭐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이런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근데 그런 모욕과 모독은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일상사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을 뭐 굽히진 못할 겁니다. 자, 진짜 대단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을 질렀는데 불이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야당 대표의 생을 건 그런 싸움에 전면적인 투쟁, 타도 투쟁으로 호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 앞에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집회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지자들이 모일 것이고. 민주당의 속칭 얘기하는 그 젖은 낙엽들도. 젖은 낙엽들. 수박보다 훨씬 점잖고 좋으네요.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까. 긴장하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게 이제 전선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이재명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전선이 형성되고 싸움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제3지대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너 왜 그러냐. 그 순간 이제 윤석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쪽도 여기서 슬쩍 윤석열을 디스하고 뭐 야당과 대화하라 이러면 이런 순간 이제 이재명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적 행위라는 거죠. 네. 큰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이제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게 제일 여기서 중요하죠. 이제 판이 갈릴 텐데 아마 이재명 대표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싸움이 붙었을 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 계산까지 다 했을 거라고 특히 봅니다. 이제 국민의 영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범도 장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전 찬성이 22%고 거의 대부분
나머지가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나머지가 반대한다 이런 예. 입장인데요. 야, 이 정도까지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가 거의 뭐 모든 자존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홍범도 형상 이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다수가 지금 이 말하자면은 반대에 지금 힘을 싣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고, 아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흉상 철거 찬성 22.1, 잘 모름 12, 철거 반대 65.9. 와. 거의 지금 윤석열 지지율 그리고 이게 또 그 거네, 그걸 완전히. 부정평가 그 비율과 거의 비슷한데. 아니 어제 국회 본회의 예결위에서 기동민 의원인가 내가 이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한 총리한테 그걸 질타하던데. 네. 그러고 나서 아 그럼 저 아니 우리 일반 국민이라면 그때 댓글 올라온 거 봤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한 총리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 해군 함정에 홍범도 함이라고 왜 붙였을까요? 박정희가 왜 서운을 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면 그 역대 62년도부터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독립투쟁을 하면서 사실 소비에트와 연대한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박정희와 노태우와 박근혜가 홍범도를 찬양했습니까? 물어봐서 한독수가 뭐라 그랬을까? 그걸 못 물은 걸 못 물어봐. 준비를 안 하는 거야. 나는 했다. 이거 하나야. 어? 아니 저 그걸 깨놔야지 확실하게 그냥. 박정희가 누굽니까? 남로당 출신 아니에요. 예. 독립군 때려잡은 네. 또 그 이제 만주군 소속이었고.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홍범도를 예, 높이 예, 평가하면서 서운을 줬 서운을 줬는데 물론 이제 기만적이죠. 자기의 어떤 그런 그렇지. 만주군 이력 이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텐데. 근데 그 박정희만도 못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올드라이트 하면 더 그냥 낡고 늙고 고루한 보수 같지만 네. 그래도 올드라이트들은 독립운동은 인정했어요. 그렇지. 우리 박정희 때 또 전두환 때 보십시오. 일본에 관해서는 또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는 막 지지를 냈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사과하라고 예, 계속 압박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뉴라이트들은 일제를 감사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정말 이거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가짜들입니다. 이런 가짜들은 사실은 정말 그 배척을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 사실 저기 일제강점기 때 공산주의로 가신 분들을 매도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 레닌 이전의 그 공산주의와 스탈린 이후의 공산주의가 그렇죠. 같습니까? 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뭐 빨치산 얘기하는데 아니,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 비정규 군대는 다 빨치산이에요. 아니, 그걸 PARTISM, 파르티잔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이제 빨치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곳을, 그 소규모 부대들, 네. 의병부대부터, 그들이 이제 우리 어디 가요? 뭐 산 속에 숨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 백두산. 아니, 엄밀히 말하면 동학농민군도 빨치산이에요. 아, 나 참 이 사람들 진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 이념전쟁으로 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거는 완전히 합리성을 쌈싸먹는 행동인데 혹시 이것도 무슨 저기 무속 주술적 무속인한테 영향을 받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그 뭐 아마 윤석열 타도되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은 결국 네. 이제 윤석열도 관료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행동들을 할 때는 주술적 무속이 혹시 개입돼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따져보면 되겠어요. 아니 왕자 왕자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술적 무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가 뭐 사실 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종교인의 촉이란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볼상식한 이게 어디 관료가 감히 이걸 이렇게 하시라고 뭐 저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말이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주술적 무속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워딩이 두 가지가 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사직생. 그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이걸 이 대표가 또 인용했어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얘기를 인용한 것도 이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다 아시는 얘기면 행동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안 되면 담벼락이다. 욕이라도 좀 해라.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 참담한 시대에 네. 순치되지 마라. 굴복되지 마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지금 저 윤석열 정권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저 이제 시한부 총말론처럼 몇 달 네. 며칠에 예,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좀 웃음거리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날짜는 박지 않겠지만 예. 아주 머지않은 장래에 네. 결국에는 윤석열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 예, 변희재 고문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멸이 뭐 야당이 뭐 타도운동 벌여가지고 자멸하는 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무너진다는 건데 여권 내에서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 국민의 압박이 들어가야 다수 국민의 이런 압박과 또 불신 이게 네. 돼야 하는 건데 이미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었어요. 65%가 윤석열이 하는 거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65%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무슨 수로 총선에서 이깁니까? 이길 길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막 110석만 있어도 뭐 나는 국정 운영 가능하다라는 윤석열인데 아마 그런 식이라면은 국민이 내년에 윤석열 정당에게 100석도 안 주는 그런 아마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 내부로부터 당연히 이제 윤석열 물러가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운 대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이 살 활로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민주당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이러한 사직생의 단식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이제 일단 뭐 젖은 낙엽들 수박들 이제 그 공간이 대단히 좁아졌습니다. 네. 아니 당대표가 자기 목숨을 걸고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있어요. 토다는 순간 이제 그건 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반역이죠. 반역.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럼 민주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차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NBS 네. 지난번에 39인데 이번에 33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폭락을 했죠. 네. 폭락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아니 동조하고 있는 네, 대변하고 이런 행태에 대한 그런 네. 분노인데 말이죠. 이제 사실 민주당에게 그 총선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그냥 뭐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저기 다수당이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다가 강력한 반윤 정당이 나타나서 상당수 의석을 쓸어갔을 때 이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윤석열과 대척점을 세운다? 그러면 반윤표를 상당 부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총선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대단히 유효하다.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건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총선 전략으로서 문재인 전 정부 심판론으로 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이거는 제 예측인데 한동훈이가 네. 함부로 구속 못 시킬 겁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혹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다 생각하더라도 이게 잘못 건드리면 화약고에 그 불을 붙이는 격이라는 걸 또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아마 지시할 거야. 야, 구속시켜도 뭐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역장 쳐 빨리.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한동훈도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시킨다고 하면은 좋겠죠. 근데 자기 일생의 꿈이 윤석열 따까리로 살다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네. 이제 장관을 그만두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감옥행이거든. 나중에 정권 바뀌면 1호야 1호. 그러니까 네. 자기를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국회의원 되는 길이다. 지금 공천 받으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오직 공천 받기 위해서 그렇죠. 강남이나 이쪽에 가서 공천 받으려고. 아 근데 뭐 꼭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한동훈이는 유튜버 해도 되겠어요. 지금 보수 쪽에서 한동훈 장사 잘 돼요.
심지어는 이 진보 쪽에서 그 썸네일 네. 제목에 한동훈 넣어도 제법 장사가 됩니다. 예, 여러분 장사란 말은 농담이고. 이 그만큼 이제 핫한 인물이란 건데. 네. 근데 또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뭐 강남 엘리트 출신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는 건 못하는데. 네. 근데 이재명은 그동안 굉장히 온화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이느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 사람 정말 빈민가에서 굴렀던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공장 노동자로서 밑바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목 건드리면은 진짜 개피봅니다. 피똥 싸요. 이제 드디어 그 이재명의 야성이 드러나게 됐다는 점은 이제 여권이 충분히 진정할 일이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뭐 양평에 나옵니까? 그저 CBS의 그 논설위원장이 하는 얘기인데. 네,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그분이 좀 일선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없고요. 저 이제 김선교가 있잖아요. 김선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원희룡이 나옵니까? 김선교는 저 자기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무장이 걸렸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친화되면서.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싸게 끊어준 거 아닙니까? 내년에 나오라고. 그래서 김선교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원희룡이 와요. 원희룡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국무총리 하고 싶은 모양이야 지금.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아, 총리하려고 지금. 근데 원희룡은 이제, 자기 대권을 노리는 거지, 요게. 그렇죠. 요게 이제 뭐 사실 일산, 뭐 고향, 뭐 여기저기 지금 뭐 눈독 들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총리가 안 됐을 경우를 또 감안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또 윤석열의 신임이 매우 높은데 윤석열이가 왜 신임하느냐. 뭐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그 안진걸 소장이 제일 먼저 맞아요. 세상에 알린 아니, 사안인데 우리 윤재식 기자가 원래 처음 보도했어요. 네네네. 아,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생모시를 해가지고 전혀 이슈가 안 됐는데 그 이 원희룡이가 백지화하면서 그게 이제 태풍의 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정무감각이 있는 윤석열이라면은 그냥 쌩까고 무시했으면 넘어갈 일을 저렇게 원희룡이가 막 들쑤셔가지고 이슈로 만들었는데. 그래야 되는데 원희룡이가 막 이재명 민주당 욕하면서 싸우니까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장차관들도 국회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보면 아주 티껍게 싸가지 없이 건방지게 그 대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 총리 한덕수 바지 총리는 이제 효력이 떨어졌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강성 싸우는 원희룡을 세워서 총리를 세워서 후반기에는 싸우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간에 그 봐야 알지. 자멸하는 길입니다. 지낼 길 알아서 해. 네, 자멸하는 상관하지도 않아.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예. 한동훈을 시키지 않아. 하여튼 뭐 상관하지 않으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아니, 한동훈에 대한 신임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국회의원 뺏지 않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이제 병고문 얘기는 자꾸 인용하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예. 술 많이 마시던 사람 두주불사라고 하잖아요. 두주불사는요. 그 이제 술 안 마시는 사람을 일종의 혐오합니다. 혐오를 넘어서서 불신해요. 그래요? 그 한동훈이 안 먹는다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술 열심히 마시면서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쟤는 술 안 마시고 아니 말짱한 정신은 듣는단 말이지. 까빡까빡 완전. 근데 내가 이 실수로 얘기한 걸 머리에 새겨 듣고 나중에 가지고 이렇게 나를 뒤통수 친다. 염려가 되지.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인간들은 초장에 배제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 화류계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